토요일 아침에 조지는 갔죠. 뭐에 갔어? 골프하러 갔죠. 그의 친구들과, 친구의 스티브와. 그는 그의 와이프인 제니퍼에 말하기를 그가 집에 올 거라고 말했죠. 2시 정도에. 이제 네, A번 볼게요. A번. 아, 조지가 그의 시계를 봤지. 그가 드로브 홈할 때. 그리고 놀랐죠. 알아서 그것이 다시 넘었다는 말라서. 2번. 얘는 걸어갔대. 물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가능한 변명을. C번. AB 순서는 A가 먼저인 것 같지? 제 눈 잠다 자. 네, 골프란 이후에 스티브는 부탁했죠. 조지에게 뭐 해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각을 옮기는 거예요. 처음에 뭘 거였니? C죠? 네, 10번. 안녕하세요. 집중해. 네, 10번. 무유해. 골프란 이후에 스티브가 부탁한 거야. 조지에게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가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몇몇 가구를. 그의 자리에, 장소에서. 가구가 옮겨진 이후에 스티브는 제안했죠. 조지에게 샌드위치를 제안했죠. 그리고 곧 오브가 네, 슬립 어웨이 있단 말이야. 네, 미끄러져서 빠져났단 말이야. 오를 다 보내버리게 된 거지. 그치? 다음에 A죠. 네, 다음 끝났네. A에. 조지는 그의 시계를 봤죠. 그가 집에 운전하러 갈 때. 그리고 스타틀링 놀라게 만드는 거고, 스타트는 놀란 거죠. 놀랐죠. 알아서. 그것이 5시가 지났다는 걸. 그는 전화하지 않았죠. 제니퍼에게. 그리고 그녀는, 네, 매드하고 있을 게 뻔했던 거죠. 화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녀 아마도 만들었겠지. 몇몇 계획을. 그리고 지금 그녀는, 네, 그는 수시간 늦었죠. 근데 그것이, 위치가 안문제 전체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문제 전체가 그렇게 늦은 것이 아마도 쉽게 뭐가 될 거야? 논쟁과 말싸움이 되겠지. 그치? 내가 내 문을 통해 들어갔대. 분사금은 생각하면서, 가능한 변명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대신에 그래서 그에게 사과하고 제안했죠. 저녁을 만들 걸 제안했죠. 그러니까 저녁을 내가 만들게 얘기한 거지. 제니퍼는 웃고 나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네,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그의 날이 어땠는지 물어봤죠. 그의 둘 다 행복하게 즐겼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냥 잘 됐대. 네, 답은 그래서 C, A, B. 이건 답 찾을 필요 없는 것 같고.